거를 뭐냐면,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제가 알기로는 네. 굉장히 그러니까 예쁘게 사는 동생. 네. 그래서 이게 고3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제 눈엔 애기였죠.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도 그러니까 뭐 어머니 편찮은 얘기, 또 연인과 헤어진 얘기 이걸 했어요. 그런 힘든 울고. 얘기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삼촌 내지는 뭐 이런 거죠. 그렇죠. 우리 해교니까.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같이 차에서 이제 스탠바이야. 여기서 차신을 찍는데 추우니까 둘이 두고 왔잖아.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교가 예를 들어서 뭐 오빠 뭐 그러니까 울거나 슬퍼해. 왜 그래? 그러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괜찮아.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야. 그리고 계속 만나봐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. 착해가지고 운단 말이야?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? 아, 토닥토닥! 아, 이창훈 씨 때문에 우는 줄 알고. 그럼 나 또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? 이러면 내가 찬 거 아니야, 지금. 그래서 울고 있지. 난 이러고 있지. 그렇지. 이쪽에서 보면 되지. 그리고 그 후에도 스캔들이 나건 안 나건 간에 꾸준하게 연락을 하세요? 전혀.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제가 수풍산부인과 끝나고 10년 이상 된 후에 우연히 이제 해교도 거기도 그 인터뷰에 썼더라고요. 좀 그 일본식 그 술도 먹고 밥도 먹는데 있다가 누가 딱 와가지고 오빠 그래서 봤는데 누구지? 아 얘 누구세요? 근데 그 당시 해교는 이렇게 통통했잖아요. 젖살.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 이쁜 여자인 거야 해서 저 해교야 해서 해교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? 그게 본 거예요, 우연치 않게. 근데 무슨 스캔들. 아, 그러니까 통통할 땐 별로였다. 통통할 땐 별로였다. 아니, 이것도 몰랐어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직도 총각이라면, 나도 좀 뿌듯해 하면서, 형이 잘 지내나 이럴 텐데, 지금 애 아빠 그러면서 미안한 거야. 또 나는 이미 그 당시에 한참 활동하면서 인기도 좋고 이럴 때랑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견이 됐잖아요. 그랬을 때 좀 미안하다. 좀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. 아니 근데 저희 제작진한테는 오늘 진짜 이 송혜교 얘기만큼은 확실하게 여기서 좀 털고 예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오늘 나오셨다고. 일부러 나오셨다는 얘기. 상식적으로 공격하잖아. 이게 이제 송혜교 저희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송혜교 뭐 이제 쫓아내겠다.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. 그 송혜교 씨 스캔들로 인해서 이창호 선배님이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우연히 본 적 있어요. 봤어요. 나 되게 심한 말 했어요. 예. 나 되게 심한 말 했어요. 예, 한방 팀에서 제가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. 인터뷰를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. 카메라가 여기 있고. 근데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말이 나왔어요.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조 교제 그런 게 나오니까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삿대질 하셨어요. 그 기사 쓴 당신 내가 막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너무 기억나요. 그래서 유일하게 손혜교 씨와 그 스캔들에서 한 번 내 인터뷰를 했는데 카메라가 와서 그랬어요. 나랑 만나자. 당신은 이렇게 말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야 된다. 맞아야 된다. 아무것도 없어. 보고 누가 봐도 손혜교 씨야. 말이 됩니까? 원조 교제라는 말 왜 함부로 씁니까? 돈 벌기 위해서 사람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. 앞으로 저에 대해서 또 쓸 마음이 있다면 이젠 조심해서 써야 될 것이다. 나는 그게 어떤 방법이든 난 가만 있지 않겠다. 그러니까 정말 선전포고를 하셨어요. 왜냐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원조교제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원조교제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막 쓴 것 같은데. 해교 씨랑 몇 살 차이 나죠? 13, 14살. 81년생인가 그러시고. 그러니까 15살이면. 지금 와이프보다 나이 차이가 덜 나는 거야. 뽑아. 아, 그런데. 그분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. 저 이창은 분명히 옛날에 사귀었을 거야. 생각을 하고 있다고. 아, 비슷하잖아. 송혜교 씨보다 나이 차이가 지금 그러니까. 와이프가 덜 나는 거네요. 송혜교 씨가 8일이네. 듣다 보니까 또 그러네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상하게 저는 보면은 예전에 최란 선배님이 얘기를 했는데 너는 자꾸 나이를 들어가는데 네 여자친구가 왜 자꾸 23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,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었어요? 아니 그냥 근데
스캔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은아 씨, 네. 이영애 씨.